메일을 자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네. 놓쳐보면 자, 우리 이제 시작을 하고 좀 걱정했으니까. 자,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맹자 치위신님께 하실 때. 자, 시작. 맹자 치위신님께 하실 때. 지금은 왕한테 어떻게 해? 왕한테 돌려줘. 내가 백쟁의 진위를 갖다가 돌려주고 돌아갈게. 왕이 맹자가 왜 진쯤 폭탄할 수밖에 없다겠죠? 제나라한테 연나라 버려라 그랬고 연나라 반발하니까 그때 벌써 내 생각에 왕이 취계를 맹자가 있는 관사에 같이 나아가서 맹자를 보고 왔다. 맹자 관사를 말하기를 전일에 당신이 오시기 전에 원견이 불가능해. 백기를 원했는데 불가능하다가 모심을 얻어갖고 또 모심 비싸갖고는 우리 조정의 모든 신하와 왕이 아주 기뻤는데 오늘날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고 하시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어서 계속 볼 수 가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이어서 계속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말인데 불감청이었는데 못 오냐? 감히 청하지 못할 따름이요 본래 원하는 말이다. 불감청 보더니 그러면서 다른 날 그러니까 그거 대화가 끝나버리네. 다른 날 왕이 자기 신하인 제자한테 일러가는데 내가 중국에다 즉 나라의 가운데에다 즉 다운타운에다가 맹자한테 공부하는 방을 주어가지고서 제자들을 만종이라는 연봉을 가지고서 기리게 하여금 모든 대부와 군인으로 하여금 모두 공경하고 본받게 하기를 원한다요. 그러니 내가 자네가 어찌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리요. 한번 해주소. 시자가
직접 맹장 대화를 보고 맹장을 제자인 진자로 통해 가지고서 맹장한테 알려줬어. 그러니까 진자가 시자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맹장한테 읊었어. 근데 맹장 그럴 줄 알았다. 저 시자가 어찌 내가 머물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내 자신이 떠나지 못한 게 불가, 머물지 못한 것은 지 아니여. 여사는 가사를, 가사. 내가 만종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부를 추구할진데 그 전에 10만 종을 사야하고 만종을 받았다는 데 이것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위 되는가?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개손이라는 사람이 자수기를 평가한 얘기가 나오죠. 개손이 말하기를, 자, 이상하도다 자수기여. 자, 가사.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자기가 쓰임을 당하지 못하면 즉 쫓겨나면 그만둘 것이지만 또 그 자제로 하여금 경의 뜻을 하니 사람이 누군들이죠. 사람이 또한 누군들 부귀를 원하지 않으려마는 유독 부귀 가운데에서 사적으로 농단한 자가 있었다. 농단은 여기서부터 설명하죠. 농단은. 그러니까 깎아진 것을 써가지고 한다겠죠. 옛날에 시장을 하는 짓거리는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바꿨거든. 바꿨는데 그 담당자는 그것을 다스릴 따름이다. 물건값이 고른가 싸움이 있는가 그것만 다스린다. 그런데 어떤 천장부라는 사람이 유언을 갖다 지우치죠.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농단을 구해가지고 올라가죠. 깎아진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그래가지고서 좌우로 다 바라보고 시장인을 그물질하거나 사람들이 모두 이미 생각해서 천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사항을 쫓아서 세금을 했다. 그러니 상인에게 세금인 것이 이 천장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게 뭐야? 농단의 개념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시작부터 농단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나 사수계 이것은 뭐예요? 내가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연봉과 꼬지 마라. 그러고 이제 딱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4장 남았네. 4장 남았네. 그만한 거 아니에요. 4장이 전부 다 맹자 거제. 아까는 이제 아리가 떠났을 때 연봉 갖고 이제 있어보라 그랬는데 아리 쓰고 떠나기 시작.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거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맹자 거제 하실 때 맹자 거제 하실 때 수고 주 러시니 수고 주 러시니 주는 제 사람 그는 자라 주는 제 사람 그는 자라 주라는 땅덩어리가 제 나라 서남 쪽에 가까운 의미라 했는데 이 제 나라는 아닌 당연히 맞겠지만 서남 쪽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노나라 반대에 가까운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부분에서 지혜를 갖다가 주를 갖다가 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어 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주 땅에 묵었다. 잠을 잔다. 여기서 숙은 쉰다는 얘기네요. 쉰다. 헐자, 쉰 헐자거든. 그 다음에 맹자 이도불행이 거제언을 연 불인덕업으로 지류이 수거 제지 주반이 기총망지의 지으라 기총망지의 지으라 속으로 있자면 총망은 바라축자라 총망이 이 총망이란 말은 희망을 그려서 기대한다. 맹자가 자신의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떠났는데 그렇지만은 차마 갑자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나라 주읍에서 느릿느릿 머물러서 주무셨어요. 그러니 맹자가 자기 왕한테 뭔가 다른 액션이 있기를 총망하는 듯이 지급했다.
아니 뭔가 뭐 옛날 놀던 하소서 했다는 얘기. 여기서 이제 또 용을 넣는 거잖아요. 자, 뭐야 이거. 오늘 다 그렇지 말자 넘어가야지. 자, 유역 이왕 유행자. 유역 이왕 유행자. 자의 은연을. 자의 은연을. 부릉하시고. 부릉하시고. 은괴의 와하신대. 은괴의 와하신대. 은은 빛냐라. 은은 빛냐라. 개근 좌의 은연을. 개근 좌의 은연을. 맹자는 부릉이 와야라. 맹자는 부릉이 와야라. 이 은자가 수그릇자네. 어기 반 어기 전 이렇게 하면은 의지한 은자입니다. 의지한 은자. 나옵시다. 이거는 어기 전. 그러니까 이냐 인. 그러면은 이 11번 12번은 어쩐다고? 12번 기대의 쌓은. 그리고 은괴의 좌 맹자에 나온 것이 그 사용예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자전이 맹자보다 뒤에 나온 거죠. 그런 게 많네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괴자 있죠. 은괴의 괴. 법이잖아 하는 얘기인데 안석계기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자전을 나왔는데 안석계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건 안석이고 이건 책상이고 식탁이고 이건 다리 높고 됐다. 의자로 갔는데 그런데 같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도 있다네.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안석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공손을 얘기하는데 뒤집어 놓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니 굉장히 거만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은은 빙 의지하는 것이다. 객은 앉아서 말하는 얘기하는 대답하지 않냐고. 대응하지 않냐고. 누워있습니다. 유 그만은 왕을 위해서 맹자의 행차를 머무르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서 말하거늘 대응하지 않고 안석의 의지에서 누웠다. 완전히 대응한 안석의 의지에서 비슷하게 누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욕자는 견 추르 기읍 욕이란 말이 하고자 하는 욕자는 뭐라고? 왕이 신기하라 그 객이 자기 뜻으로서 자기 뜻에서 나왔다. 왕은 보통 완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왕이 신기하고 자기 뜻이다 이 말을 욕자 때. 그 다음에 좌이언 자체가 불공을 의미했다는 얘기예요그 객도 좌이언을 우리 등님은 불공한 공손치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름은 불답기원 질문에 답을 안 해. 괴는 안상. 자, 시에. 시에. 유자역유왕. 유자역유왕. 유맹자지행자가. 유맹자지행자가. 좌이언기. 좌이언기. 소이유지지의하니. 소이유지지의하니. 부불봉완명이. 부불봉완명이. 위지유행이라. 위지유행이라. 신은. 신은. 명이애연이. 명이애연이. 적소이경연이라. 적소이경연이라. 고로맹자 부릉하시고. 고로맹자 부릉하시고. 은괴이와하야. 은괴이와하야. 시불욕문기언이. 시불욕문기언이. 역불욕 적기이냐라. 역불욕 적기이냐라. 이 정도 줄을 다, 아니, 토를 달하는 건 99% 이해하시죠? 다 아실 거야, 아마. 당시에 왕을 위해서 맹자의 행차를 머무르게 하고자 한 사람이, 스스로 머무르게 한 사람이 요 있어가지고, 앉아서 유지 머물러야 하는 그 소위와 의가 지금 합쳐서 원리 또는 몸이라 까닭 머물러야 하는 까닭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왕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왕을 위해서 행차를 머무는 것이다. 이는 명분은 현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다만 이게 다만 현자를 가볍게 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맹자가 태어나지 않고 안석의 의지에서 누워가지고서 뭘 보여줬다? 그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자 하는 말을 보여줬다. 적기인도 부여하고 문기인도 보여. 제기불려발 제기불려발 제자 제수기 후 감언연을 제자 제수기 후 감언연을 부자 와이 부청하시니 부자 와이 부청하시니 청물부 감견이 도이다 청물부 감견이 도이다 왈 왈 좌하라 좌하라 아명 어자 허리라 아명 어자 석자에 노 목공이 석자에 노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측즉 무인호 자사지측즉 불루만 자사하고 불루만 자사하고 설류의 신상이 설류의 신상이 무인호 목공지측즉 무인호 목공지측즉 불루만 지신 이러이라 불루만 지신 이러이라 누구이 내가 참 어려워가지고 나온 것 같다. 자, 제숙은 제게 월숙냐 목공이 존재 자사하여 목공이 존재 자사하여 상사인 후사하여 상사인 후사하여 도달 성이여 기치기라야 도달 성이여 기치기라야 내 능안이 유지하라 내 능안이 유지하라 설륜은 노인이요 설륜은 노인이요 신상은 자장지 자양이 신상은 자장지 자양이 목공 존지부려 자사나 목공 존지부려 자사나 연이자 연이자 의불 구용하여 의불 구용하여 비유 현자 제기 군지 좌우하여 비유 현자 제기 군지 좌우하여 유지 좋으지면 유지 좋으지면 증력 불능 안기시느라 저격불륜불륜안기시느라제숙이란 말이 이 제자가 제게 되잖아요. 이 제숙은 제자에서 저의로 쓰고 자의로 써요. 통용했다는 얘기 통용됐다고 해요. 제숙은 재개하고 하루를 묵었다는 얘기. 우리 어렸을 때 그 단산지를 지내면 새벽에 밤이 11시가 되면은 그만큼 멀리 아주 늦은 밤이 되면은 찬물로 샤워를 목욕을 하고 그러고 있다. 모르겠죠. 제기가 그거고 월수고 하나 두고 있다는 그리고 목공이 자산을 예로서 존경해가지고 있어. 항상 사람을 시켜서 살펴. 후사를 살펴. 그리고 성의가 그 곁에 도달, 이 도달이 그냥 도달이 아니오. 어떤 생각에 표현돼. 목공이 그 자살을 갖다가 예로서 존경을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복시키면서 돌보고 후 살아오는 역동을 당하게 돼. 그래서 자기의 왕의 성의를 갖다가 자살의 곁에 표현해. 그래야만이 비로소 편안해가지고서 누가 자살가 머무른다, 머물 수 있다. 여기서는 자사 옆에 일을 돌발 시켜가면 안 좋으니까 자사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설류는 노사 사람이고 신상은 자장이 안되다겠네. 자, 목공이 설류와 신상을 존경하기를 갖다가 자사만은 못해. 그러나 신상과 자장 두 선생은 의리상 구차에 올라온 바도 없었어. 무슨 얘기냐. 의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 모르지 않다는 자, 근데 비 아니 있잖아요. 현자가 구인 그 임금의 주위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 현자가 있어가지고서 그 현 그 왕을 위해서 도와준 바가 없다면은 비지리. 또한 자기 자신을 편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선류와 신상이 불편하대. 왜냐? 왕 옆에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왕이 편히 불자니 자사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혹시 왕 옆에 형편없는 게 있는가 없으면 형편없으면
설교신 설교신자는 걱정해. 잘 이거 봐봐요. 이 부분이요. 몇 년 전하고 목공이 자산을 존경하면 목공이 자산을 존경하면 자사의 말을 잘 들은 것이 중요하지. 잘 뒤져보면 중요합니까? 설교신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본문부터 나가요. 계기 신경질 나가는 말이에요. 제가 그건 제가 낮춰서 제자가 하루 재기하고 하룻밤 잔 이후에 감히 말씀을 드리거늘 선생님께서는 두루무어서 듣지 않으시니 청컨대 다시 감히 보지는 않나니라. 그러니 맹자가 앉아라. 내가 자네에게 명확히 말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 제자랑이 맹자를 존경하는 것이 자상화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옛날에 너무 잘자는 시절이겠죠. 옛날에 너나 목공이라는 사람이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은 자사가 편안할 수 없었고 그 말 무슨 얘기예요? 자사가 편안히 머무를 수 없단 말이에요. 불편하면 떠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설류와 신상이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은 설교와 신상 스스로 편안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즉 설교와 신상은 늘 목공 주위에 훌륭한 현자가 있는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객은 행차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불려는 맹자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에 섬기다 하는 거예요. 제자는 유행자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제숙은 이 제기에 월숙했다는 거야. 자기의 성의를 다해가지. 그 다음에 부자는 맹자를 맡긴 가지고, 부자는 다시. 아이고, 다시는 내가 몰라요. 그 다음에 좌라기 말은 위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은 뭐냐? 바로 보여준 말. 즉,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해하지 않고 직접 짓고 가야겠다. 목공은 너나 군주고 아는 이 한자가 아는 류로 보는 거예요. 불능 안이 유지야. 편안해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사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뭘 자꾸 도와주고 자사한테 그렇지 않으면 자사가 편안하지 않냐고 떠나버리니까 아는 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류 신상할 때는 기. 기 신할 때 기는 설류 신상 두 사람. 자신이 설립신단 두 사람이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목공주의의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설립신단은 떠나버리려고 해. 반대로 그 앞에는 자사의 주의의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사가 떠나나는 거죠. 예, 지금 아까 말했던 맹자 여기에 나오는 내가 살펴보니까 옛날 주나 오늘날 주나 모두 좀 의심스럽다. 군자가 떠날 것인가 머무릴 것은 오직 자기 말을 써준가 버린가에 계획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그 자사의 말을 듣고 쓰지 아니하면서 다만 세계적으로 하여금 꿰어가지고 써 또 앞으로 방차 장차 듣고 들어줄 겁니다 라고 했다면 자사는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돌려서 다시 머무른다. 이것이 신약이지 도리가 아니다. 두 번째 군자는 떠날 것이가 머무는 것은 오직 임금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의 마음을 볼 뿐이다. 임금은 실제로 그 사람을 머물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항상 세객이 임금 옆에 있으면서 권장해가지고서 다시 몸을 해놔요. 그렇다면 신상과 설류가 여기에 의지해서 세객을 부린다? 또 몸이 편해가지고 떠나지 않나? 이것이 고리가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용사를 결려있는 뭐에 걸린다고 군심을 해야 돼. 자, 하물며 맹자가 말하기를 목공이 자살을 갖다가 난 이제 만장하에 나오는 것인데 현자를 기피할 수 없었어.
또 현자를 봉양할 수 없었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음식을 잘 갖다 바치고 그래. 근데 차사한테 무슨 음식 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왕이 준 것이라 인사를 해야 돼. 그런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대내인자는 그 벼슬하천자니까 한국 벼슬하천자 천관자인데 한순환자가 그 이후로 내가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인사하고 올라가 아무나도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목공과 차사오는 처음에는 잘한 줄 알았더니 연현과 양현을 못했어. 기쁘게도 못하고 잘 흥미도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야 이제 그만 가져가는 게 그 대관이면 대는 관리인이요. 그런 대는 관리인이요. 다시 음식을 가져가겠어. 그 부분에 조주의 보는 조리주의 보는 목공이 성질을 가지고서 쫓아가 쫓아가. 그래서 뭐라고? 그렇다고 목공과 자산은 유심을요 처음은 있었는데 끝이 없다. 무슨 얘기? 처음에는 자주 당했는데 그 뜻은 안 좋게 본다. 거의 명확하다. 선류와 신상이라는 사람은 왕이 자기를 찾으러 오면 문을 닫고 안 열어두고 밥을 넣어서 도망가는 사람이다. 뭐든 어디 등무에 오면 나와요. 그리고 맹자가 직접 뭘 말하냐면 이 자체 신상은 선류 신상은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두고 담을 넘어 도망간다 하면 맹자가 직접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자사오고 신상과 선류는 모두 필경 끝내 편안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날 이 주로서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이것에 의지해가지고서 끝내 편안하다 하니 어찌 실상과 어긋나지 아니한가. 그리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저 써놨습니다. 이제 보시기로 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 아마도 내 생각이 된 말이야. 아마도 내 생각이 됐을 것이다. 목공은 아래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었어. 목공은. 그러니 그 자사의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목공 사람이 아니여. 지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끝내 자산을 편하게 할 수 없어. 이 대관이 음식을 갖다 주지 않은 이후에 자산가 불안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교를 할 수가 없어. 목경은 상하교를 못 하고 상교만 하교를 못 하네. 그러니까 자사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지 못해. 그 다음에 선류신상은 상교를 할 수가 없어. 지위가 아니니까. 그냥 왕은 상교를 하지만 하교만 해. 그래서 목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선류와 신상의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내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상은 노나라에서 배설했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 내가 오늘날 이제 맹자 자신이 오늘날 혈연단신으로 제 나라의 손님이 됐어. 객경이 됐어. 그런데 나는 상교도 없고 하교도 모두 없어. 그러니 제나라 왕이 어떻게 나를 편하게 한 것이냐. 제 맹자 입장에는 상교도 없고 하교도 없으니 편하지 않다. 떠나는 이유가 다르죠. 아니요. 그러니 나 또한 어떻게 편안하게 했냐. 제왕도 제나라 제사람도 나를 편하게 하지 못했고 왜냐 상하교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윗사람이 있으면 왕한테 얘기할 것이고 또 아랫사람이 있으면 그 왕이 그 아랫사람 나를 돌봐준 사람을 잘 시킬 거니 없다. 또 나도 어떻게 편안하겠냐. 내가 제나라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신경 쓸 것 같은데 신경 쓰는 것이 일찍이 자사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나한테 후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게 결국 상교하고 나도 모두 없었고 떠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해석이 되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런 데 공부했어. 자, 유행지경이 유행지경이 내 분열이 원활 내 분열이 원활 제자이 부자 불가 불가 하시니 제자이 부자 불가 불가 하시니 필제계월속 이후에 필제계월속 이후에 감언하야 기성경여차는 기성경여차는 기부자지 청기야 언을 기부자지 청기야 언을
금부자네 금부자네 와이 불청하시니 와이 불청하시니 차차 입으로 차차 입으로 청 물부 감 내견이 도리이다 청 물부 감 내견이 도리이다 응여왈 좌하라 응여왈 좌하라 아 명언이 어자 버리라 아 명언이 어자 버리라 석자에 석자에 노목공이 노목공이 촌례 자사호대 촌례 자사호대 약 무인 사우어 자자 자사지치가야 약 무인 사우어 자자지치가야 이 도달기성이면 이 도달기성이면 즉 자사 필거하고 즉 자사 필거하고 불릉하니 유지하고 불릉하니 유지하고 설류 신상 이자는 설류 신상 이자는 의 불근용하니 의 불근용하니 약 무인 제호 목공지치하야 약 무인 제호 목공지치하야 유지 좋으면 유지 좋으면 즉 공기계의 폭쇄하니 즉 공기계의 폭쇄하니 이자 필거하고 이자 필거하고 불릉 당기심이 유지야 이러이다 불릉 당기심이 유지야 이러이다 즉 목공이니까 즉 공이 맞습니까? 여기가 목공 아니네 책에 즉 공기를 공기를 내세요? 그럼 목공인데 이거 써줄줄 아세요. 유행기구 행차를 머물리게 하고자 하는 손님이 비로소 기쁘지 않아가지고 불쾌해가지고서 말하기라 제가 선생님께서 구차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하셔서 굳이 제기하고 월숙하고 난 이후에 감히 말해가지고서 내 자신이 정성과 공경의 이지와 같은 것은 선생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했거든. 오늘날 선생님께서 누워서 듣지 않으시니 이후로부터 이로부터 이후로 청컨대 감히 다시 와서 뵙지 않나니다. 행정마당을 앉아라. 내가 너에게 정확한 말로서 말해준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자살을 예로서 존중해야돼 만약에 사람이 자살을 곁에서 사후 살펴본 바가 무 없으면 없어가지고서 자기의 목공의 성의가 도달함이 무 없으면 자살은 반드시 떠나고 편안하니 머물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없고 설류와 심상 두 사람은 의리상 구차하게 욕망하지 않는다. 그 말 무슨 얘기냐? 의리에 맞게 행동하니 구차하게 아부하고 그러지 않는다. 의리에 맞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 만약에 목공의 주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지 그 사람이 없으면 목공의 예의가 즉 예에 따른 의의가 혹간에 수입해하니 신상과 설류 두 사람은 반드시 떠나고 편안하게 자기 몸을 해서 머무리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저 타산 생각과 많이 다르죠. 자 위장자여의 자위장자의 불급자사하니 불급자사하니 자절 장자호와 자절 장자호와 장자 절자호와 장자 절자호와 장자는 맹자 자칭여라 장자는 맹자 자칭여라 원제왕이 원제왕이 불사자례언을 불사자례언을 이자 자욕 유양 유아하니 이자 자욕 유양 유아하니 신은 소위 위아모자 소위 위아모자 불금 목공 유자사지사하야 불금 목공 유자사지사하야 이 선절 아야라 이 선절 아야라 아지 와이 불음이 아지 와이 불음이 기 선절 자와 기리 상자 이 장자를 맹자 스스로 만나겠다. 자네가 나를 거절했는가, 내가 자네를 거절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자는 맹자라고 하지 않고 제 나라 선왕으로 볼 수 있어요. 자네가 지금 왕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네가 전혀 맞지 않은 방법으로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결국 자네 윗사람을 갖다 거절하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장자는 맹자 하칭이라고 하시 주자님과 일단 보고 제 나라 왕이 자네로 하여금 오게 하지 않았는데 자네가 스스로 왕을 위해 가지고서 나를 머무르게 하고자 하니 이는 나를 위해서 도모한 소위 자 것이 목공이 자살을 갖다 머물게 하는 이 일과 일이 일치 못해갖고 먼저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 대응하는 것은 어찌 먼저 자네를 거절한 것이 되겠는가? 딱 그 말하니까 자네가 나를 생각하니 자네가 나를 생각하니 자살에 미치 못한 것이 되니 자네가 나를 거절하든가 내가 자네를 거절하든가. 근데 맹자가 갖다 스스로 장전하고 않겠죠. 그래서 아까 그 주가 맞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아무리 그 접촉 심하지만 자기를 장자라고 우리는 묻잖아요. 아까 그 주가 어떻게 당신 상급자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위 당신 상급자를 생각한 것이 자살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되니 자네가 자네 상급자를 거절한 것인가 상급자가 자네를 거절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묻어요. 상급자는 당연히 선왕이겠죠. 그리고 자는 유행지대 여기서 자네한테 자자인데 그래서 그대 자자죠. 장자는 뚜이타 두개 제자 상대자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데 대타 두개 이 제자와 상대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장자는 제자 장자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은 개교 모도 이 연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고 개교 계산하고 모도 일을 처리하는 도망 불금목공은 자살을 머물리는 일이 불금목공 불금 자살할 때 불금목공은 불국은 목공이 자살을 모으냐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은 거절의 공격이다. 불이 자살되잖아. 자사가 어른을 상대하는 것. 자사를 어른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절자는 뭐냐? 절자는 와이 붙여. 자기가 죽어서 청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또는 자네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해놓은 것도 뭐예요. 음주도 다 번역해놨잖아요. 자연 상생은 어른장이라고 해요. 여기 상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주를 다 해석해놨으니까 한번 보실 때 유심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부류삼자지래 부류삼자지래 충부동이나 충부동이나 이 기은은 이 기은은 대추어 목공자라 대추어 목공자라 금제왕이 불사자례하고 이자자욕유왕유화하니 신은 자지소위위장자여이 불국목공유자사지사으니 부리자사대하즉 자유하자는 저기 거하야니 희비선절장자호와 즉 아지와이 부른자 부야니 기위장자선절자호와 자역하이 자반이 불필 유소불렬입니다. 저 세 사람을 갖다가 머물려는 예법이 비록 같지 않지만 그들이 그의 모든 머물려는 의도는 모두
목공에서 나왔다. 오늘날 제나라 왕이 자네를 시켜서 오지 아니하고 자네가 스스로 왕을 위해서 나를 모으려고 하니 하니 이는 당신이 장자를 위해서 고려한 것이 소인 것이 목공이 자살을 갖다 모으려는 일과 미친 것이다. 그러니 자사로서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즉 자사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자네가 나를 오므리는 것은 다만 나를 거절한 것이니 어찌 먼저 어른을 거절,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누워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장자가 먼저 자네를 거절한 것이 위 대단한가. 자네 또한 스스로 돌이켜서 굳이 불려할 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가에게 스스로 돌이켜가지고서 기쁘지 않은 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불가해. 불련이 가능하다. 자네 가에게만 이 자반이 우리 필요소. 자네 또한 자반으로서 스스로 돌이킴으로써 굳이 기뻐하지 않은 바가 있을 필요는 뭐 이상하네. 녹음은 좀 낮네. 자네 가히 자반이. 자네 또한 스스로 돌이켜가지고서 스스로 돌이킴으로써 굳이 기뻐하지 않은 바가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이걸 좀 한번 연구해봐요. 불필요한 게 필요가 없다니까. 녹음은 내가 다음에 또 소환할게. 잠시 쉴까요? 네. 네.